참으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기쁨과 사랑과 행복을 맛보지만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두 부류가 오늘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는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기쁘고 감사한 데 비해서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타다는 이런 사람을 살게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한 사람들 보면은 근본적으로 그 전체 흐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늘 배우는 삶에 배우는 자세를 가지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만은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많이 아니까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불평하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작년 가을에 이 캘리포니아의 LA 부근에 있다가 돌아가신 이 에빈 토플러라는 사회학자가 있죠. 에빈 토플러라는 이 사회학자는 전 세계가 주목받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에빈 토플러가 얘기하기를 이 세상에는 이 물결이 제3의 물결, 제3의 물결, 제4의 물결까지도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에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이라는 이런 낱말을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았던 이 사람인데 그 에빈 토플러가 얘기하는 첫 번째 제1의 물결은 이 농경문화를 얘기합니다. 농경문화. 인류의 최초는 모든 것들이 이 농경문화에서 시작됐죠. 농사짓는 걸 시작해서 농사를 지어서 이 자급자족하는 이런 농경문화였습니다. 농경문화에서는 힘만 세면은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좋은 농토를 지어 있으면은 힘 있는 사람이 그 농토를 뺏어가는 이런 일이 그 일이 바로 이 전쟁이 된 것이지요. 좋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을 내가 힘으로 뺏어가려고 전쟁하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이 제1물결 후에는 제2물결이라는 예언을 사는데 제2물결은 이 산업화 혁명을 얘기합니다. 산업화 시대를 제2의 물결이다. 산업화 되고서는 그 당시는 이 농경문화에서는 힘이 있는 사람이 제리했는데 이제는 이 부의 축적입니다. 부의 축적이 누가 더 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재산이 더 많느냐 하는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지요. 농경문화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농토를 차지했다면은 산업화 시대에는 이 부의 축적이 어느 사람에게 더 많이 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최근 들어서 20세기 들어서 제3의 물결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3의 물결은 이 정보화 시대를 얘기합니다. 정보화 시대. 정보화 시대는 어느 만큼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어느 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지요. 정보화 시대는 이것을 우리는 이 난리지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정보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상대방보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훨씬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이 정보화 시대라고 얘기하지요. 제1의 물결은 농경문화, 제2의 물결 시대는 이 산업화 시대, 제3의 물결 시대는 이 정보화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우리는 이런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이 나노시대, 제4의 혁명을 일으키는 이 드론이 모든 것을 중점으로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이 맞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물결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생각하는 것은 정말 참 정보시대를 넘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참 이 컴퓨터 하나로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권력이 바로 힘인 것이죠. 권력이 어디로 있느냐? 농경시대는 힘이 있고 능력인 사람이 정말 참 좌우됐다면은 제2물결 시대는 돈이 많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부의 축적이
부가 마른 것으로 권력이 이동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 제3의 물결 정보 시대는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 정확한 정보를 가진 사람한테 이 권력이 속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권력을 잡으려고 권력의 힘을 믿고 모두 다 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권력 때문에 참 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인류 역사상, 인류 역사상 이 권력을 잡으려고 자기 능력을 믿고 내다가는 그 권력으로 말미암아서 큰 아픔과 고통과 서름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얘기를 좀 바꿔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존경받는 사람과 존경받지 못한 사람, 사랑받고 있는 사람과 사랑받지 못한 사람.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 정말 참 우리 전 세계에서 같이 통하는 이런 이 돈이 있지요. 돈이 바로 이 달러입니다. 달러 가운데 1불짜리도 있고 5불짜리도 있고 10불짜리, 20불짜리, 50불짜리, 이 100불짜리 있는데 100불짜리 이 돈을 한번 보십시오. 달러 보십시오. 이 달러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맨날 100불짜리 가지고 있지만은 100불짜리 얼굴에 이 지폐에 이 얼굴이 누구냐 하면은 이 프랭클린 벤자민이라는 사람입니다. 플랭크민 벤자민이라는 이런 사람은 정말 참 모두 다 이 달러 갖기 참 좋아하지요. 돈 갖기 좋아하지요. 이 돈 갖기를 좋아하는 이 돈에, 이 달러에, 이 표면에 있는 사람이 플랭크민 벤자민인데 이 벤자민은 1706년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아버지는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가난했는데 이 자녀가 17명의 자녀를 둔 사람이 이 플랭클린 이 벤자민의 아버지였습니다. 플랭클린 벤자민 아버지는 이 17명의 이 자녀를 두었는데 그래서는 다른 사람도 얘기합니다. 한국판 흥분의 가정이네 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자녀들이 많은 이런 이 플랭클린 가정인데 그 가운데 이 벤자민은 15번째로 이 태어난 이런 아들이었습니다. 식구들이 많으니까 아버지는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벤자민은 이 초등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이 형님이네가 하는 운영하는 인쇄소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지만은 이 벤자민은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배우지는 못했지만은 그 입속에서 늘 흥얼거리며 콧노래 흘렸습니다. 나는 앞으로 잘 될 수 있을 거야.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은 나는 가난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 잘 될 것을 기대하고 노력하고 그 얼굴에는 어린 소년의 때부터 항상 정말 참 장래가 촉망하는 이런 빛이 역력했던 이런 베냐민이었습니다. 인쇄공을 하면서 정말 참 기쁨으로 일을 했고 형들이 일하는 것보다도 훨씬 기쁘고 즐겁게 일을 해오려 하면서 아주 능숙한 능력이 있는 인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맡았던 밑에서 이 인쇄공 직공으로 일하던 이 벤자민은 점점 이 인정을 받아서 맨 나중에는 인쇄소를 통째로 인수하는 이런 능력을 가졌던 상태지요. 그 마음속에는 정말 참 항상 기뻤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쉬면서도 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는 잘 될 수 있을 거야.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잘하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이 인쇄공을 인쇄소를 아주 크게 잘 인쇄해서 이제 정말 참 어느 수준에 도착해서 그는 얘기합니다. 인쇄소는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사람한테 인쇄소를 맡기고 난 후에 그는 이 과학을 공부했습니다. 과학을 공부한 다음에 그는 이 과학을 통해서 피뢰침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죠. 벤자민 플랭크는 이런 이 피뢰침을 이 발견했을 뿐 아니라 그는 미국 주류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 미국 철학학회 초대 회장이 됐습니다. 과학이면 과학, 기술이면 기술, 철학이면 철학 모두가 다 벤자민은 한 것마다 잘 되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의 어머니 마음속에 너는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 어머니의 용기 있는 이런 말을 한 번에 그럼요 어머니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습니다. 그는 맨 마지막에 이 독립선언서 미국의 1776년에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는데 이 제마스 토퍼슨과 둘이서 이 독립선언서의 기초를 작성한 사람이 바로 벤자민 플랭클린입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만큼 아주 가난해서 정규학교는 2년밖에 공부를 못했지만은 그는 어머니가 어릴 때 주었던 너는 앞으로 잘 쓸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이런 믿음으로 갔던 플랭크는 인쇄용도 성공했지요. 과학자로도 능력이 있지요. 기술자도 능력이 있지요. 철학학회에서도 초대 철학학회 회장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위가 가장 높아지자 그는 가장 먼저 이 사회에 이바지를 해야 되겠다. 이 커뮤니티에 무엇인가 이바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는 미국 최초로 소방서를 만든 사람이 바로 벤자민 플랭클린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방서는 사람들이 가장 위급하고 가장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이 소방서지요. 그래서는 미국에 처음으로 소방서를 만든 사람이 바로 벤자민 플랭클린이었다. 그 플랭클린을 기억하여서 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 사람들의 존경받는 그 얼굴, 자랑스러운 그 얼굴, 이것이 바로 이 100달러짜리의 지폐의 얼굴에 만들어낸 이런 삶이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이 150년 전에 로스앤젤레스 시가 생기면서 가장 첫 번째 제1호 소방소라고 하는 것을 다시 알고 계시죠. 아무튼 이 역사적인 이런 사실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소방서는 귀하고 소중한 것, 커뮤니티에 꼭 필요한 것,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바로 이 소방서인데 최초의 소방서를 만들고 정말 참 피레친을 만들고 미국 철학학회의 이런 회장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 플랭클린은 형제들이 너무 많아서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렇지만은 그 마음속에 나는 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말한 대로 나는 자랑스러워하는데 되겠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일했더니 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이런 귀한 인물이 되어서 어디 가든지 정말 참 좋아하는 이 100달러짜리 지폐의 얼굴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이 정탐꾼 얘기가 나옵니다. 정탐꾼 얘기가. 이 정탐꾼 모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죠. 12명은 이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 12지파를 대표해서 모두 다 이 12명이 나왔습니다. 대표한다는 얘기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뽑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대표를 뽑혀서 이 12명이 나왔는데 이 모세기가 얘기합니다. 40일 동안을 이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로 가야만이 가장 우리가 피해가 적게 우리 피해는 적고 우리가 좋은 길을 갈 수 있는지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산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디가 좋은지 정말 40일 동안을 모두가 다 이 정탐을 하고 이 모세가 이 12명을 대표해서 정탐꾼들에게 얘기합니다. 40일 동안을 정탐하라고 이렇게 해서 40일 지난 후에 12명이 아니라 다를까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12명이 쫙 앉아있습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12명이서 이제 40일 동안 자기가 일했던 것을 이제는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하는데 정확히 두 편으로 쫙 나눕니다. 한편은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 다른 한편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이런 사람. 그런데 숫자는 10명과 2명입니다. 10명은 안 된다고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사실대로 현실에 입각해서 이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니까 정확하게 보니까 자기 눈으로 보니까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 사람들은 마치 사람하고 메뚜기 같이 도저히 승산이 없는 싸움이니까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이 보니까는 더 정확하게 봤겠지요. 그러나 12명 가운데 두 명은 이 사람들이 하는 것도 맞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이 중심이 없습니다. 구심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산이 있습니다 라고 일으키게 합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안 된 사람들은 처음부터 두려워서 무서워서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강성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항상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이런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벤자민 플랭크인은 형제들이 17명이 되기 때문에 집안은 가난하고 먹을 것은 없고 17명 되는 가운데 말째로 15번째 태어났으니 그저 부모들도 기대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나는 할 수 있다고 나는 그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온 세계에서 그 얼굴을 볼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런 이유이지요.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시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이 예수님의 사랑 보십시오. 십자가의 사랑 보십시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자비하신 사랑입니다.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사랑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감동의 사랑이 우리에게 접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마다하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소극적인 생각한테는 아무 일이 없지요. 그러나 늘 가능성인 사람은 이 긍정적인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일을 생각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있죠. 예수님의 산상보훈에서 하는 얘기가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두드린 사람에게 열릴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만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이런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 혹시라도 로또가 되지 않을까 로또에다 목을 매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함께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창조적인 일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참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해 놓은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냐고 자기 혼자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은 이 오병이어라는 이런 말을 사용하지요. 오병이어 다섯 개의 이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 이것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지요. 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도 다섯 개로 5천 명이 배불리 먹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함께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이런 10명에게는 믿음이 없었지만은 정탐꾼 10명들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아무런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함께 하였지만은 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무한한 적과 꿀이 흐르는 이런 이 가나안 땅을 만들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축복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뭐가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긍정적인 사고가 창조적인 생각이 우리는 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지만은 앞으로 되어질 모든 문제들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큰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인격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눈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정말 참 이 좋은 교회 있지만은 정말 참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안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숫자가 문제 아니라 정말 참 이런 우리의 믿음의 사람 몇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새로운 창조 역사는 정말 참 눈에 보이는 거대한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이런 창조적인 우리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이런 힘만 있으면은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좋은 농사지를 행할 수 있었지요. 제 이름 물결입니다. 두 번째는 산업화 혁명으로 정말 참 돈만 많으면은 부의 축적이 있으면은 정말 참 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정말 참 이런 힘이 있는 사람보다도 이런 돈에 많고라도 좋은 정보 정말 참 이런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하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숫자 많았던 아무런 힘이 없는 도움이 안 됐던 이 10명보다도 소수의 창조적 소수 적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은 틀림없이 적은 숫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참 우리는 창조적인 크리스찬, 창조의 소수의 크리스찬 이런 것이 우리는 꼭 요구되는 것이죠. 숫자만 많아봤자 아무런 정말 참 무의미한 이런 열명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두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은 틀림없이 우리가 상상했던 이상으로 더 놀라운 일을 예비해놓으시고 준비해놓으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참 많은 숫자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을 향해서 전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보기에도 메뚜기같이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정말 참 이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 아니라 그래도 이래봬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이런 낱말입니다. 영어로 nevertheless 라고 하는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이런 것이 플러스 알파 이것이 믿음 이것이 신앙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늘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보혈의 은혜가 보혈의 능력이 되고 이 보혈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이런 낱말이죠.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지금까지 나를 오늘날에 나를 지탱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삶을 우리는 전개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현실을 무시하면은 우리는 동키호테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돈키호테는 정말 참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늘 이상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상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지만은 현실을 지키하고 우리의 이상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한데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냐? 내 인생의 플러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의 플러스. 내 능력은 이만하고 우리 집안은 이만하고 내가 배운 것은 이만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다가 바로 플러스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우리는 해낼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으로 3월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참 모두가 다 활기차서 참 좋습니다. 그동안에 비도 많이 오고 정말 참 춥고 힘들고 했는데 참을 들어서 우리 장로님 옷 입고 도는 것을 보니까는 환하게 이렇게 하얀 옷을 보니까는 상대방에게 밝은 인상을 줍니다. 참 좋지요. 오늘 아침에는 예배드리기 전에 오영식 집사님이 이 배드민턴 채널들고 왔습니다. 정말 참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참 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 정말 참 적극적인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활의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출발할 때 정말 참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행복인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그 안에 더 크고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크고 큰 것은 너무 커서 못합니다. 적은 것은 시시해서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은 적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적은 것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도 맡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는 적은 일에서부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서 적은 일에서도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의 축복을 느낄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